네, 안녕하세요. 10월 24일 아침의 묵상.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유튜브 설명란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우연 혹은 필연입니다. 우연 혹은 필연. 오늘 본문에 이제 등장하는 요시야 왕은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통틀어서 거의 유일하게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던 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요시야 이전에도 그리고 요시야 이후에도 그처럼 여호와를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섬긴 왕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어찌 보면 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왔던 그간의 이 수많은 이 왕들의 모습과 좀 비교돼서 더 건실한 왕으로 보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이 요시야는 역사에 참 인정을 받을 만큼 훌륭한 업적을 남긴 왕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는 이 재위 기간 동안에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 내용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죠. 전국 곳곳에 펼쳐져 있는 이 산당들 또 우상들을 없애고 또 유대 민족 이외에 이 타민족의 어떤 제의나 예배나 이 관습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이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유월절 절기를 이 예배를 회복하면서 모든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기도 합니다. 당대 예언자였던 이 스바냐와 예레미야가 이러한 요시야의 종교 개혁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사람들이고요. 그에게 힘을 많이 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업적들이 그냥 뭐 순로 순리대로 계획대로 일어나는 것일까? 저는 이 업적들의 두 가지의 우연한 일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두 가지 일을 통해서 이 결과들이 나타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시야의 어린 시절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요시야의 어린 시절은 그야말로 하루하루가 죽음의 공포를 이기는 것으로 시작이 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역대 최악의 왕이라고 평가받았던 이 므낫세 왕, 요시야의 할아버지죠. 이 므낫세 왕이 죽은 뒤에 아버지인 이 아모니 왕위를 물려받지만 불과 재위한 지 2년 만에 쿠데타가 일어나서 아버지 아몬 왕이 살해당하게 됩니다. 이는 이 할아버지 므낫세 왕 때부터 시작된 이 잘못된 통치의 어떤 결과이겠습니다만 아버지 아몬 왕때그 분노가 눌려있던 분노가 폭발해서 이제 쿠데타가 일어난 것이죠. 이 아버지 아몬 왕의 비극적인 이 죽음을 맞이한 이 요시야, 이 쿠데타 세력을 뭐랄까 이제 쿠데타 세력의 다음 타겟은 분명히 아들인 자신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다행히 쿠데타 세력들이 국민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서 요시야는 그들을 척결한 뒤에 왕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 불과 8살 때 일입니다. 또한 이 국내뿐 아니라 국제 정세도 굉장히 많이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이 전체의 강력한 적이자 이 북이스라엘을 실제로 무너뜨렸던 아시리아, 이 아시리아는 그 내부의 형제들 간의 이 권력 분쟁이 일어나서 그 세력이 점차 약해지고 있었고요. 이제 또 인근의 신흥 세력인 바빌로니아가 서서히 그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이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 신흥 세력인 바빌론에 의해서 이 남유다가 큰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기도 합니다. 이 요시야의 첫 번째 우연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국내 이또 국외의 여러 가지 복잡한 정세라고 할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위협하고 자신들을 위협하고 삼키려고 하는 이 외세의 침략과 또 안으로는 쿠데타로 인해서 폐허가 된이 국토와 또 정치적인 여러 어려움들은 이 어린 요시야가 더욱이 아버지를 그렇게 여인 그야말로 기댈 곳이 하나 없었던 이 요시야가 이 우상과 이교에 점철된 이 속에서 반대로 하나님을 찾고 바라봐야 하는 필연이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이 어려움들과 또 고통들은 그야말로 캄캄한 어둠 속에 한 줄기 빛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듯 당신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더 분명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이겨낼 보려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도저히 이겨낼 수도 없고 그리고 맞설 수도 없는 그 상황 속에 오히려 내가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정말 그 작지만 뚜렷한 이 한 줄기 빛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요시아도 자신이 스스로 만든 상황은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만든 상황이 아닌 역사의 흐름 속에 우연히 봉착한 이러한 난관들. 하지만 요시아는 되려 이 난관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라는 필연적인 확신을 들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한 빛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두울수록 내가 컴컴한 곳에 갇혀 있을수록 더 확실하고 뚜렷하게 보이는 그 빛은 나를 향해서 사라지지도 또 어두워지지도 않은 채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우연은 폐허가 된 성전 속에서 발견한 율법책입니다. 오늘 이 길고 긴 본문의 시작이 되는 지점인데요. 사실 남유다는 이 요시아 시대 이전부터 이미 뭐 므낫세 이전부터 이 종교적인 혼합주의가 굉장히 횡행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 유일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도 믿고 이 지역에 토착신도 믿고 그들이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왔었잖아요. 그 가나안 지역에 토착신도 함께 믿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요시아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종교 개혁은 생각보다 아주 깊은 뿌리를 뽑아야 하는 아주 어려운 작업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그가 재위한 지 18년이 되던 해에 이 성전을 수리하던 도중에 대제사장 힐기야가 우연히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힐기야는 율법책을 요시야에게 이제 전달해 주게 되고 요시야가 이제 그 책을 읽으면서 이 책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왜 이런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지 우리 조상들의 어떤 죄와 잘못된 신앙의 결과가 우리에게 어떤 이 아픔을 고난을 가져오게 될지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이때 발견된 이 율법서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신명기서의 원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명기서에 기록된 그 모세를 통해 주신 유월절의 이 제사 내용이 그대로 이제 요시아 때 재현되기 때문인데요. 그는 이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던 그들의 조상들이 드리던 그 예배, 그 제사를 회복하는 것만이 자금의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종교개혁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요시야는 발견된 율법서를 기반으로 해서 성전 안에 들어와 있던 이 우상들과 또 그것들을 섬기던 모든 도구들을 철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던 제사장들 그리고 그 아래 일하고 있던 사람들을 다 처단하게 되고 또 오염되었던 이 예배 방식과 또 남창들을 통해서 더럽혀졌던 이 제사 문화, 이 문화들을 다 정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부활시키면서 그 정점을 찍게 되죠. 자, 그 모든 일들이 오늘 본문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많아서 너무 자세하고 너무 세세해서 일일이 헤아리기도 어려울 만큼 뭐랄까요? 당시 이 이스라엘의 이 남유다의 종교 혼합주의 그리고 잘못된 이 신앙의 뿌리는 아주 깊고 단단했습니다. 자, 역사책을 통해서 우리는 이 개혁의 결과만을 알 뿐입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 이 개혁을 진행하는 것, 이 개혁의 과정을 진행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더욱이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할아버지 므낫세 왕 그리고 그 이전부터 시작되었을 이 우상의 아주 아주 오래된 이 뿌리를 제거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이 왕의 어떤 권세나 힘으로도 굉장히 벅찬 일이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이권들이 얽히설키 설켜 있을 것이고 또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정부 요직에 있는 자신의 신하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개혁이라는 확실한 명분이 있긴 하지만 사람을 죽이고 또 산당을 허물어서 이 생업을 또 막게 된다면 또 다른 분란과 분노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요시야에게 개혁은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필연이죠. 필연. 우연한 일로 얻게 된 율법책이지만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늘이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다. 늘 나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내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었다. 그런데 우리가 돌아선 것이다. 하나님께 등을 돌린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내가 이 율법책을 보면서 깨달은 지금이라도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을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한 줄기 빛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한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비록 수많은 사람들의 원망과 분노를 들을 것이 뻔하지만 해야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뿌리를 제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없고 또 결국 지금 이 봉착한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요시야의 개혁은 생존에 필연적인 몸부림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말씀과 또 깨달음 이런 홍수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찬양을 통해서나 아니면 유튜브나 뭐 라디오를 통해서 우리가 또 듣고 보고 깨닫는 많은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자, 듣다 보면 그래 나도 변화해야지 그렇게 살아가야지 하고 또 우리가 다짐하곤 합니다. 하지만 돌아서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현실에 순응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타협하고 또 포기하면서 그래 다음에 해야지 하면서 나 자신을 위로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연처럼 만난 그 음성이 사실은 필연적인 터닝포인트일 수 있습니다. 당장은 내 앞에 부담이 되고 벅찬 일이라고 해도 그 끝에 있는 것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십자가가 되어서 여전히 그곳에 서 있습니다. 조그만 빛을, 분명한 빛을 나에게 비춰주면서 말입니다. 옷깃을 스치는 찬바람을 마주하는 계절이 왔습니다. 이런 바람을 마주할 때면 문득 지나간 시절을 돌아보게 됩니다. 아 이제 곧 연말이 오고 또 한 해를 보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게 되죠. 요시야에게도 아마 같은 바람이 스쳤을 것입니다. 왕이 되기 전부터 그리고 왕이 되어서 마주한 현실은 정말 참담하고 참혹합니다. 심지어 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온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이 나를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내가 느낀 그 우연과도 같은 사랑을 필연으로 삼아서 내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때입니다. 오늘 하루 내 앞이 캄캄하다 생각될 때 나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그 한 줄기 빛을 우리가 찾게 되기를 발견하고 그 빛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시 등을 돌려서 하나님을 마주하는 이 믿음의 걸음을 담대히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